역대급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급선회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영지에서 대원들이 철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저녁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시간당 90mm라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거든요. 폭염이 기승인데 갑자기 이쪽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해서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들입니다. 주로 이제 고성이나 양양 이런 지역들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특히 이제 시간당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틀간 고성에서는 300mm가 넘는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고요. 속초가 121mm, 강릉이 92mm, 양양도 7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진 강원도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비 피해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 강원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9가구 일어나게 됐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지하실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24곳의 도로가 침수되고 두 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비 피해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많고 또 강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 네 명의 주민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 한반도 남쪽에서 이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 태풍에서 몰려오는 이 동풍, 바닷바람이 강원도의 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동해안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태풍이 아직 우리나라 근처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태풍의 간접 영향 등으로 이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성은 최근까지도 좀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폭우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번 그 폭우 피해의 특징이 복합 재난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폭우까지 함께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현대 재난의 특징이 이렇게 복합 재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태풍이 54일간 폭우 장마가 지속됐던 2020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 금년에 특히 이렇게 엘니뇨의 영향으로 또 기후 위기의 어떤 극한 상황으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크게 한 네 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지하시설의 그 침수 문제로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에 또 참 지난해 있었던 좀 저지대 주택들의 그 반지하 주택들의 그런 침수 문제를 또 우리는 고려해야 되고 예. 또 농경지 침수랄지 여러 가지 또 산사태 대비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태풍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야영지에서 대원들을 조기에 철수한다고 밝혀왔거든요. 자, 태풍 카눈 북상의 새만금 야영지 침수 피해를 우려한다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해선 뭐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참 내려야 될 조치라고 예. 평가됩니다. 첫째는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잼버리 현장을 좀 떠나서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들로 나누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참 현장은 어떤 그늘진 곳들이 전혀 없는 완전히 노천 노지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예. 그 위에 뙤약볕이 내려지면 텐트 안의 온도도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분산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태풍과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조치와 결단을 내린 건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태풍이 계속적으로 경로가 지금 유동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던 전북 부안도 좀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태풍 카눈이 점차 예.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특히 이제 목요일 오전에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역시도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은 50에서 최대 100mm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강풍 역시도 초속 15에서 25m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이 야영지를 주변으로 해서 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잼버리 초기에 이 배수로 정비가 제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침수가 좀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워낙에 강하게 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철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뭐 긴급 대체 플랜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첫째는 예로 또 기업들이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주셨고 예. 또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대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범정부적 민관 합동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기후 위기적 측면의 그 대회의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분산해서 민관 합동으로 예. 이렇게 대회를 참 추진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직위가 뭐 스카우트 숙소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원들이 동시에 수도권이든 뭐 여러 숙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뭐 여러 지자체나 민관군의 협동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요. 이렇게 좀 준비가 부족했었고 소통이 부족했었고 또 이런 기후 위기적인 그 폭염과 폭우, 태풍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예.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했던 세계 잼버리 청소년 대회가 잘 마무리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예.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회 기간이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대회장이 뭐 이렇게 나무 그늘진 곳이 전혀 없는 완전히 그 노천 노지에 이렇게 텐트를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점들은 너무 아쉽다. 그렇다면 플랜 B를 오래전부터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부안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들에 한 나라당 한 학교씩 가서 이렇게 잼버리를 하게 한달지 또는 뭐 우리나라는 또 사실상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참 대전 반경 200km 정도니까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했었다면 예. 훨씬 더 대회의 본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또 우리나라의 그런 그 기후와 풍광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대안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 그런 점들이 참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지만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준비가 좀 소홀했고 또 기후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는 폭염과 폭우 재난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러한 조치들 민관군 합동 범정부적 민관 거버넌스적인 대회 진행은 매우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날씨에 대해서 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미리 다른 대비책들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쨌든 관계 장관들과 뭐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끝나기 전까지 그럼 수도권 등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에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던 또 이 청소년들이 성장한 나라들의 기후 환경들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찌는 듯한 폭염이나 습한 기후를 거의 경험을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후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 대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그런 적응의 문제, 또 그리고 또 어떤 숙소의 문제, 뭐 식사들의 문제, 그리고 또 진행 과정 속에서의 그런 그 안전 사고 같은 것들의 문제,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온열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보완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참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좀 저력을 예. 세계 곳곳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잘 어떻게 체험하고 알려주는 그런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갑작스러운 변경들에 있어서 절대로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욱 걱정인 게 태풍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내륙을 관통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일단 예보대로라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태풍이 이 통영 인근 지역에 일단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은 목요일 오전 10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영남과 충북, 영서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태풍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이 24시간, 그래서 하루 정도 꼬박 이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최근 접시가는 제주 성산이 목요일 4시가 예상이 되고요. 통영이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입니다. 이 경북의 김천이 오후 4시, 대전은 오후 5시, 충북의 충주가 오후 7시, 춘천은 다음 날 자정 무렵입니다. 이 태풍 특보가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호남 또 경남 지역은 수요일부터 해서 점차 태풍 특보가 먼저 내려지겠고요. 이후에 충청이라든지 강원 지역도 목요일 새벽에 그 밖에 수도권 지역도 목요일 오전에 이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역이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 태풍에 이동하는 동쪽 지역,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서 5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영남 지역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도 2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 어쨌든 목요일부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 지난 장맛비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완전히 복구가 어렵다면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풍이 동반되고 또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 이런 그 세 가지 이 그런 기후적 재난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깥을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바깥을 나가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 통신 시설들이 매우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기 통신 시설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미리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들의 그런 피해, 건축물들의 침수, 지하시설들의 침수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제방의 문제, 또 그런 수문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 또 배수로 관리의 문제, 배수 펌프장의 문제. 지금 도시 주변에는 대부분의 물들을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펌핑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배수 펌프장의 점검도 매우 중요한 그런 준비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 태풍이 좀 이동 경로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가다가 멈추는가 하면 유턴을 하는 등의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상 경로를 보이는 원인은 뭐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태풍이 당초에는 중국 남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턴을 해서 다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수요일째 이 태풍이 이제 정체하는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빠르게 걷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다 위에서 정체를 하게 됐었고요. 이후에 다시 일본 남해상 쪽으로 들어가나 싶던 이 태풍이 이제 북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슈를 스치듯이 지나서 지금 예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해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태풍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그리고 큰 세 개의 고기압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지금 폭염을 일으키고 있는 대륙고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염을 불러일으키는 습한 성질을 가진 해양성 고기압,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부르고요. 남쪽에서도 적도 고기압이라고 해서 역시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이 세 개의 고기압의 지향류,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태풍이 세 개의 어느 지향류도 따르지 않고 지금 가운데에서 거의 정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초기에 중국 남부로 들어갈 때 한 번 정체를 하게 됐었고요. 이후에 오키나와 쪽에서 다시 한 번 정체를 하게 되면서 이 태풍이 갈 방향을 정하지 이제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 태풍이 태풍의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서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태풍도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태풍의 남쪽에 태풍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열대저압부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저압부의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서 이 태풍이 이제 북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풍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당초 이제 일본 규슈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예상은 일본 규슈 서쪽을 스치고 지나가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일본 규슈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일본 규슈 서쪽을 스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규슈 쪽에 산맥에 이 태풍이 부딪히게 되면 이 태풍의 강도가 많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때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 태풍이 규슈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곧장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가 현재 평년보다 굉장히 뜨거운 이 수온,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례적인 경로라서 태풍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주변국들의 태풍 예보 차이점이 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남부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체를 할 때는 이 태풍이 어느 지향류, 그러니까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각국마다 이 태풍의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진로도 계속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이 태풍의 예측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규슈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해상을 지나서 남해안에 상륙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것까지는 일단 일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다만 각국 기상청이 어떤 태풍을 예보를 할 때 참고를 하는 이 수치 예보 모델은 일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모델에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서해상으로 나가는 이런 일부 수치 예보 모델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와서 빠져나가는 그 경로의 차이는 현재 700km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까지는 일단은 일치를 합니다만 예. 각국의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태풍이 내륙을 관통을 하던 또는 서해상이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던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 태풍의 진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주 중반부터 굉장히 태풍의 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와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까? 지금 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인데요. 앞으로도 이 지역은 태풍이 다가오기 전까지도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까지 200mm가 더 내리고 그러면 총 강수량은 300에서 400mm에 달합니다. 여기에 태풍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이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영동 지역에 500mm니까 앞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은 굉장히 이 장마철 한 달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이 수일 내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남 지역도 역시 200mm에서 많은 곳, 동해안 지방은 3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도 50에서 100mm 정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태풍의 위험 반원으로 알려져 있는 오른쪽에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남 해안은 초속 40m 이상, 그리고 영동과 영남 내륙,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해서는 초속 25에서 35m 정도입니다. 간판이 쓰러지고 사람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 대부분 지역도 초속 15에서 25m 정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예측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비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태풍의 경로가 2012년 태풍인 삼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시에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었거든요. 지난 폭우를 떠올려보면 산사태 안전지대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을 앞두고도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김동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의 강도와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가 우려가 됩니다. 예. 첫째는 지금 본격적인 태풍철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태풍들이 8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좀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해와 동해 쪽의 그 해수 온도가 26도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고해수온을 보이고 있다. 예. 태풍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데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쪽에서 수증기를 많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남해, 동해 쪽에 뭐 심지어는 28도까지도 고해수온 주의보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는 훨씬 더 예상보다 큰 강풍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예상보다 강풍이 온다는 얘기는 그러한 강풍들이 산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연속된다 할지 시간 강수량이 72mm 할지 뭐 이렇게 초극한 그런 강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산사태가 참 지난 7월 말에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강풍이 산 비탈진 곳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산사태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그 산자락에 있는 마을들, 산자락의 거주시설들은 기초지자체가 가장 잘합니다. 예. 기초지자체에서 이 산사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즉 산자락 아래의 마을이나 산자락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들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지역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 대피소, 구호소 같은 것들을 다 마련하도록 지역안전관리 계획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 그런 체육관 같은 곳에 대피소를 만들고 예. 태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런 산자락 마을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서 태풍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기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거동이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대피를 도와서 대피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대피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와 실무 공무원들은, 실무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서 대피를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주 중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에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